정말 황당한 일인데요.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개가 쏜 총에 사람이 죽었습니다. 네? 개요. 그것도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쏜 총에 주인이 맞은 건데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. 개가 주인한테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. 먼저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시겠습니다. 네. Dog steps on trigger of a rifle, shoots man dead. 그러니까 개가 총에 방아쇠를 밟아서 사람을 죽였다는 제목의 기사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. 반려견을 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개의 주인은 조수석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친구와 함께 사냥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반려견이 뒷좌석에 놓여있던 장전된 이 소총을 받는 바람에 발사된 총알이 조수석에 있던 주인을 맞춘 겁니다. 정말 안타깝게도 구급요원이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아, 지금 화면 이제 보시겠습니다. 아, 생전에 행복했던 그 모습인데요. 그의 나이는 불과 서른이었습니다. 또 지금 자신이 아끼는 이 반려견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. 아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아, 미국 소방구조대는 장전된 무기를 차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차 안에 총을 두려면 총알을 빼거나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.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소방당국 말한 대로 장전을 안 해놨어야 되는데 차 안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요. 근데 또 미국에서 예전에도 반려견에 의한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망 사고는 아니었는데 반려견을 안으려고 이렇게 쭈그려서 안았는데 그 사람이 허리에 총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. 아이고. 반려견이 발로 방아쇠를 당겨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. 와,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? 네. 여러분, 총은 진짜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 분들 제발 좀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